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시작.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은 지멋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되는 것이고 우연 되는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봄이 오고 난 다음에 가을이 옵니까? 여름이 오는 거예요. 짧고 긴 것은 모르지만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바뀝니까? 이것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태양주를 쫙 한 바퀴 돌기 때문이에요. 낮과 밤이 바꿔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루 돌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전이라는 거예요. 자전.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한 바퀴 도는 것과 이래서 낮과 밤이 바뀌고 사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일정한 법칙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밤과 낮이 있고 사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칙이 사람의 머리를 만들어가지고 헷갈릴 뿐이면 이 봄만 계속되고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낮만 계속되고 이렇게 바뀌도록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법칙을 만들었으니 이 사계절이 낮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지구가 둥글다고 했어요. 그 내가 서 있는 곳은 안 넘어지고 안 떨어지니까 서 있는 것이 위에라. 그러면 지구가 둥글면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정상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런데 밑에도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거네요, 어릴 때야.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것이 중력 때문에, 중력 안에서는 힘, 이게 만유 인력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만유 인력 법칙은 어느 날 사과가 사과나무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뉴턴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만유 인력 법칙은 뉴턴이 만들었는가? 아니죠. 이 법칙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단지 뉴턴이 발견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물질적인 과학적인 법칙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해왔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연구해서 이 법칙을 만들어 인류에 공헌했다고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단지 어떤 사람 일찍이 발견해가지고 발표한 것뿐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도 도덕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친밀한 법칙을 만드시고 법칙 따라 이 우주를 관장하시고 또 우리 인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법칙에 이어서 영적인 법칙도 만드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죄지은 아담의 후손은 반드시 영원한 사명을 맡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느니라.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위로도 불가능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출석하고 사람이 인정받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는 본문 6장 7절에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간다고 계속 설교했습니다. 자, 6장까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율법이나 도덕이나 양심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여 성령이 내 앞에서 도우하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6장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로서가 아니라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칙을 내놓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말씀만 들었던 사람들 중에 잘못 받은 사람은 그래 모든 것들이 은혜로 덮여버리니까 이제는 내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마음대로 살아도 됐구나, 은혜를 방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들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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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자유 자유인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농사를 연상케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농사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법칙을 하나 선포한다면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한다. 아멘입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거나 앞뒤를 바꾸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칙 속에는 열매의 질이나 종류도 역시 어떤 씨를 뿌리냐에 달려 있습니다. 콩 심으면 팥납니까? 콩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의의를 달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인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 이것이 농사의 거둠과 심음, 심음과 거둠 법칙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농사의 심음과 거둠의 법칙과 같이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느니라.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법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심어야 거둔다는 법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교회에서 영적인 말씀을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해도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철칙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이는 스스로 자기를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의 법칙을 어기면서 그래도 승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험 준비 안 하고 시험 쳐가지고 시험 점수 잘 나오도록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심고 뿌리지 않으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많은 세월을 교회에 오르내리면서 신앙의 변화나 성장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 세워놓은 법칙에 자기가 먼저 앞서서 지식이나 경험이나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법칙을 어기거나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법칙은 간단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속이라는 것이고 자신도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없인 여기느냐. 나를 내가 세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네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감히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를 조롱하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놓은 법칙을 따라 아멘 순종해야 되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네 마음대로 바꾼단 말이냐. 내가 주는 영적인 말씀을 아멘으로 먹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지 않고 어찌 영적 전투에서 이기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악한 것을 심어놓고 어찌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나 나쁜 것을 심어놓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나를 조롱하는 것이고 나를 없인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험이 여러분 가슴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응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이 심는 모습 바라보고 주님 저 심는 땀과 눈물의 씨앗에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옵시고 멋지게 자라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른 곳의 기도예요. 그러나 한 번도 심지 않고 한 번도 뿌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순응하는 것인지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적응해야 할 것인지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심음과 거듭의 법칙의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 좋은 것을 심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성도들에게 지도자와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담임 목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성도가 어떤 신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제사드려주고, 제사장은 어쩌면 백성들 위에서 하는 중간에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물론 모든 백성과 제사장과 마주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백성들의 죄짓는가하고 제사장의 죄짓는가하고 같이 황소 한 마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신학에 와서는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제사장만이 들어가야 하고 제사장만이 기도해야 하고 하는 이 지성소에 만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구별되게 막아놓은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 찢어지게 갈라버렸습니다. 이게 막혀있을 때는 백성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식이 다 됐습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설교하는 목회자일지라도 일반 성도보다 높은 위치가 아니라 똑같은 자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나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 하나님 부르고 같이 자식이 되어 있는 것이지, 누구는 뭐 큰 자식이고 누구는 작은 자식이고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을 똑같이 따라가고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능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성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성도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가 강단의 말씀을 아멘을 잘 먹는 교회, 그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기를 진심으로 소원한다면 강단의 말씀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이거는 신의 성장이 안 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말씀으로 힘을 받아 내 가정과 내 삶의 어둠을 물리칠 수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아멘으로 힘있게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힘이 나지요. 안 먹고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많아도 심는 것이 각각 달라요. 심음과 거듭의 법칙에서 심는 것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시간을 만들어주고 심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우리 당회원들이 뭐 함께 토요일 날 당회하고 식사하고 돌아와 마당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날씨가 좋으면 서서 이런저런 이해하고 재미있게 서 있어요. 함께 서 있고 이해하고 싶어 서 있으면, 아, 목사님, 밥하러 가셔야죠. 밥하러 가십시오. 이 말은 목사님이 열심히 밥을 준비하면 내일 잘 먹겠다고 목사를 이렇게 격려 힘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같이 놉시다 하는 것보다 밥하러 가세요. 밥을 하셔야죠. 우리는 놀면 되지만은 그때 거룩한 부담을 안고 올라와서 말씀 준비할 때는 힘이 오는 거예요. 하, 말씀 먹으려고 밥하러 가는구나. 그렇게 좋은 말씀을 거둘 수 있고 좋은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는 발로 뛰는 목회가 있고 엉덩이로 앉아있는 목회가 있습니다. 발로 뛰는 목회는 신방 목회고 엉덩이로 앉아있는 목회는 연구하는 목회입니다. 가정에 부인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도 참 이걸 먹고 가정 화목하게 자식들 잘 먹고 건강하도록 신경 써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문이 빛나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다고 자식 되는 게 아니라 식탁에 부모님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는 자식이 가정이 아름다운 맛있다고 하는 그 기쁨의 음식을 먹고 소화 잘 되고 건강 얻어가지고 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를 혼자 하는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기도의 후원자가 보이지 않는 기도 소리가, 나는 막 기도한다 안 해도 보이던 기도 소리가 성령에 묶어서 내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목사가 설교하는 데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눈물로 뜨거운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목사는 직통 계시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온 걸 준비했다 하더라도 기도 준비하자 한 모든 성도가 아멘하고 쳐다보는데 하나님 직접적으로 사람 양떼는데 주님 직접 안 주시겠습니까? 말 한마디 맛있다고 말하면 더 좋은 밥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반찬 만들기 위해서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좋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받는 자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 받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얻은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얻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심는 것은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심는 것은 내 한 사람이 좋은 것을 심을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더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축복이 거기 간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향해 좋은 것을 심고 말씀의 능력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기도로 심고 마음으로 심고 어떤 정성으로 심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첫째 자신이 능력받고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승리하고 내가 행복해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 아름다워지면 하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의 능력받아 힘있게 손들 때마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내가 말씀의 능력받아 내 안고 서는 자리에 생명 행복된 길이 열리도록 복에 근원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